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또한요, 평행이동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요, 두 1차 함수 y는 a x 와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 아래 예시에서요,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4의 두 일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요,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요, 먼저 같은 x 값에 대해서 두 일차 함수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4의 함수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같은 x 값을요, 두 일차 함수에다가 각각 넣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y는 ex에다가요, x 값을 한번 넣어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이 ex의 x 자리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ex 플러스 4의 x 자리에다가 이 x 값들을 넣으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2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거기에 4를 더하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2가 될 거고, 0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죠. 0에다가 4를 더하면 4가 될 거고요. 1을 대입을하면 2죠. 그러면 6이 될 거고요. 2를 대입을하면 4가 돼요. 그래서 8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이 표에서 같은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y는 2x 플러스 4의 함수값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떠한 것을 알수 있냐 하면, y는 ex의 함수값보다 지금 4씩이 다 크죠. 마이너스 4에서 4를 더하면 0,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하면 2, 0에서 4를 더하면 4, 2에서 4를 더하면 6, 4에서 4를 더하면 8. 이런 식으로요. 1차 함수 y는 ex 플러스 4의 함수값은요, 1차 함수 y는 ex의 함수값보다 항상 4씩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뭔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즉, 우리가 같은 x 값에 대해서 1차 함수 y는 ex 플러스 4의 함수 값이 1차 함수 y는 ex의 함수 값보다 항상 4가 컸으니까 그 의미는요, y는 ex의 그래프보다 항상 4만큼 더 위에 있는 그래프가요, y는 ex 플러스 4의 그래프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하냐면요. y는 e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요. y는 e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는 y는 ex의 함수값보다 4씩 전부 다큰 함수값을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4만큼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위에다가 그려주면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 주의할게요. 평행 이동은요. 도형을 옮기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은 변하지 않고 그 모양의 도형이요. 일정한 방향으로 그대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y는 ax b의 1차 함수 그래프는요. y는 ax 그래프의 1차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직선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시를 봤었죠. 함수값이 전부 다 b만큼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 그래프를 파악을 해보면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전부 다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됐었거든요. 직선을 평행이동한 것도 여전히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그대로 직선이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1차 함수 y는 4x 플러스 2와 y는 4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 둘은요. 차이가 얼마만큼 되나요? 이 y는 4x 플러스 2의 그래프는요. y는 4x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 y는 4x-2라는 것은 y는 4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앞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식을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고 나타냈어요. 이때요, 이 b는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대로 한번 나누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0보다 크면 함수값이 전부다 y는 a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b만큼 다큰 값이 되겠죠. 지금 위로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b가 양수면요. 아, y축으로 위로 평행이동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b가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음수니까요. y는 ax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수 방향만큼 다 전부 다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전부 다 아래로 다 내려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직선을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평행이동을 배웠습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했고요. 평행이동은요, 도형을 옮기기만 하는 것이므로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요, 이때 b가 0이 아닐 때예요 왜냐하면, 1차 함수 y는 ax 그래프를 기준으로 어떻게 옮겼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죠.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직선인데요. b가 양수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b가 음수면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래로 그래프를 내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